다리가 길어 보인다라는 말을 이 바지를 입고 10배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되게 공부 좀 잘하는 것 같나요? 호수공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 번도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쫄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몽입니다. 몽몽이들,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풀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룩북입니다. 개강룩, 데이트룩, 봄 신상룩입니다. 쇼핑 촬영용 의상도 많이 샀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입고 쇼츠까지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룩은 바로 요 착장입니다. 이 첫 번째 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제가 가장 애용하는 청바지랑 그리고 흰 티로 입어봤습니다. 흰 티에 청바지, 국룰인 거 아시죠? 흰 티는 제가 정말 많은 흰 티들이 있지만 이 아이템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절개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좀 쉐입을 딱 잡아주면서도 옆구리를 조금 가려주고, 이 절개 라인이 여기까지, 내 허리는 여기까지다, 여기부터는 다리다, 이런 느낌으로 딱 요 명치 쪽에 자리를 잡아줘서 다리는 확실히 훨씬 길어 보이면서 옆구리까지 보완해주기 때문에 요즘 좀 자주 입어요.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을 살리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청바지는 제가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짐바비라는 브랜드의 청바지인데요. 제가 다리가 길어 보인다라는 말을 이 바지를 입고 진짜 한 10배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딱 청바지를 봤을 때 뭐가 다를까 했는데 딱 입으니까 이 워싱이라고 해야 되나? 워싱이 일자로 이렇게 쫙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바지를 사면 짧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복숭아 뼈까지 가려주니까 내 다리는 여기까지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에코백이랑 파일집입니다. 공책. 공부 좀 잘하는 것 같나요? 제가 또 여대를 나와가지고요, 또 이렇게 여대생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긴 했거든요. 그럼 가끔 이렇게 뭐 끝나고 데이트가 있다, 약속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지? 첫 번째 착장 기억해두세요. 나가요, 저거. 바지 입었지롱요.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의상을 입어왔습니다. 구두를 신으니까 너무 여성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샌들을 신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신을게요. 요 하얀 샌들. 아이고. 아니, 속바지 입어가지고. 요 샌들을 신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제 키가 더 커질 거예요. 핑크 착장에다가 화이트로 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도 화이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딱 귀엽게 요런 느낌. 안녕, 데이트하러 왔어. 밥 먹고 카페 갔다가 호수공원을 살짝 걷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 옷은 원래 1년 전에 제가 샀던 옷이에요. 쇼츠에 있는데, 뚜둥, 여기 보여주세요. 뚜둥. 와라, 와라, 와. 이런 춤이 있거든요. 회색에 화이트 세트를 샀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딱 슬림하게 몸매도 딱 예쁘게 보여주면서, 뭔가 기장도 짧긴 짧아요. 짧긴 짧은데,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번에 핑크가 자꾸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완전 내돈내산. 몽돈몽산. 핑크핑크한 룩에 어울리는 핑크핑크한 립을 준비해봤어요. 요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둘 다 같은 분인데요. 헤라입니다, 헤라. 요 핑크를 바를까 생각을 했어요.
막상 옷을 보니까 옷이 약간 톤 다운된 핑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톤 다운된 핑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봄철이라 그런지 각질이 막 뜨네. 요렇게 짠.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나 여자친구 아니면 애인분들께서 뭔가 입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 그러면 바로 포착하시고 뭔가 오늘 더 예쁜데? 라고 꼭 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수 1점 먹고 갑니다. 유나몽 꿀팁. 짠! 세 번째 착장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병아리룩! 딱 뭔가 교복 같지 않나요? 화사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 최애 픽이긴 한데 또 뒤에 또 예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룩을 입을 때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디건이 살짝 부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소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어벙벙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매를 깔끔하게 이렇게 셔츠 보이게 일부러 접어주었고요. 양말까지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유나몽의 SS 뭐지? 맞나? 봄 컬렉션에는 요 의상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룩에는 백팩을 매는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거는 작년에 진짜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에 가디건도 들어가요. 약간 좀 대충 매야 예쁘거든요? 그쵸? 한 요렇게 요렇게 매는 느낌이 예쁘다는 거. 이렇게 입고 나가면 솔직히 두 손이 자유로워서 너무 좋아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보이시죠? 이 청치마? 하나, 둘, 셋! 짠! 짠! 자,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인스타 보니까 이렇게 쇼츠에서 슉슉슉 이렇게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쫄랐습니다. 길어 보이는 티? 솔직하게 말하면 그럼 위에 입는 옷들이 좀 짧아야겠죠? 좀 기장이 애매하게 길면은 다리가 더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쇼츠 찍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 5cm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나 느껴가지고 이렇게 단화나 플랫슈즈나 이런 컨버스처럼 낮은 굽을 신을 때는 조금 더 짧은 기장의 옷을 선호합니다. 제가 치마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살짝 긴 치마거든요. 한번 대볼게요. 똑같은 허리에 정말 이 4cm? 5cm 차이인데 어때요? 다리가 좀 더 짧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다리가 솔직히 말해서 좀 길긴 해요. 근데 옷 때문에 짧아 보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기장에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요거까지 꿀팁이었고요. 블랙 앤 핑크! 이 셔츠를 단독으로 입어도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입으니까 조금 살짝 어벙벙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핑크색 가디건 좀 작가님한테 달라고 SOS를 했는데요. 이렇게 매치하니까 예쁘죠? 아! 잠깐만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 룩의 포인트입니다. 요거 큰일 날 뻔했네. 빼먹을 뻔했어요. 지금 제 뒷머리가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딱 하면 이렇게 하면은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찍을 때 보이잖아요. 뒤에 리본이 여기 약간 좀 공주공주한 느낌? 약간 컨셉 잡고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요 블랙 치마는 제가 쇼츠에서 정말 많이 입었던 치마거든요. 아마 눈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주 몽몽이들이 이 치마 어디서 샀냐고 DM으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요거는 제 최애 치마. 그 왜 제 최애냐면은 요 치마가 좀 짧아요. 좀 짧아서 발이 길어 보여서 너무 좋고 이 안에 속바지가 원래 내장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잘랐어요. 저는 약간 안 되면 되게 하라 주의여가지고 속바지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바지 자르고 따로 안에 속바지 입고 이 치마를 입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리폼을 해서 입을 정도로 좋아하는 치마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린 착장은 총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청바지에 흰 티. 두 번째는 핑크핑크한 투피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랑노랑한 병아리 옷. 그리고 네 번째는 요 핑크 앤 블랙입니다. 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착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쇼츠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옷들을 구매도 해보고 입어도 보고 준비도 여러 개 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보여드리지 못한 옷들은 제가 인스타에 열심히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몽몽이 여러분들이 저 유나몽을 너무 사랑해주신 덕분에 많은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고 계세요. 최근에는 샵 사이다에서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몽몽이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샵 사이다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룩북 착장들은 모두 내 돈 내 산이라는 점 광고 아닙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잔. 저는 이만 쇼츠 찍으러 가볼게요.